요리 그렇잖아요. 한식 좋아하지만 가끔 짜장면 땡길 때 있는 것처럼. 항상 사무실에서 조용히 1대1 맨투맨 상담을 하고, 또 산에 가서도 좌선을 하고, 뭐 굿할 때나 잠깐? 사람 많을 때는 오히려 굿하는 날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남편이 생기고 이러면은 이렇게 좀 누군가 옆에 한 사람만 더 있으면 이렇게 이 생활을 내가 조금 맛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결혼했지만 여전히 나한테는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오늘 한 PD님 계시니까 한 PD님을 볼모로 제가 방꿈기를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대구의 방거리예요. 연구원을 통해서 오시는 분들의 내가 이게 좀 좋았던 것 같아. 기회가 점이 그때마다 점이 잘 나왔던 것 같고, 또 일이 참 잘 풀리는 것 같고. 신과 인간을 매개하는 매개체가 없어. 신은 신대로 존재하고 인간은 인간대로 그냥 일정 거리가 있어. 신을 증명하고 그 다음에 그 소원을 열어주는 유일한 종교는 실성신앙 유일무일이야. 우리 민족신앙인 거지. 신과 인간을 매개를 하는 그 매개체가 존재하거든. 그게 바로 조상신이고 불사고 대신이고. 그런데 이게 제자마다 각기 조상에서 오신 신이기 때문에 특성이 있어, 특성. 근데 착각을 해, 또 제자님들이 불사나 장경이죠? 멋있죠? 한눈에 보이잖아요? 와, 진짜. 너무 이쁘죠?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요. 이 잠깐 한 8분, 5분 되는 이 시간에 조 장면을 보기 위해서 기꺼이 왕복 11,000원입니다. 803 케이블카고요. 6시까지 오시면은 충분히 타실 수 있어요. 저녁 6시까지. 일단 추천해. 여기 803 케이블카가 굉장히 좁아요. 그쵸? 네. 연인 사이의 거리감을 완전히 좁힐 수 있는 공간에다가 비바람 몰아치는 날 타면 그 둘 사이가 서먹서먹해. 네. 손을 못 잡는다든가, 뭔가 거리를 좁히고 싶다든가, 스킨십을 자연스럽게, 나 연애 박사 같아. 스킨십을 자연스럽게 일으키고 싶다든가, 그러면 803 케이블카 비바람 몰아치는 날. 누군가 같이 없이 혼자 나오면 오히려 나와서 더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요. 좋은 거 잠깐이고 더 허무하고. 근데 오늘은 핑계삼아 한피디님하고 같이 나오니까 좋은데요? 얼마 만에 나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들이 하시는 게? 두 달 정도? 두 달이요? 네, 제 시간 가져보기는 두 달 정도?
배워야 돼. 우리는 신도님들한테도 배우지만 우리가 상담을 하려고 그러면 그 업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네. 하는 상담하고 오신 분이 무슨 업을 하는지 그 기본 이해가 없이 상담을 해주는 거는 굉장히 달라요. 좀 더 확연하게 더 구체적이 될 수 있거든. 내가 그 업을 이해를 하고 있으면 저는 제자를 내면 다발성으로 제자를 많이 내지 않아요. 하나를 길러내는 거에 온 힘을 다 쏟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제자들이 공부하기를 바라지 일대 와서 먹고 살기를 바라지 않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제자가 돼서 손님한테 일띠고 전보고 이게 정말 쉽지가 않아. 그래서 저는 제가 웬만큼 생계도 좀 도와주고 챙겨주고 해야 되는데 저 역시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제자를 둘 수가 없어요. 보통 한 달에 제자님들 생활비에 어느 정도는 제가 책임을 져주고 있거든. 그러니까 많은 분을 상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생활이 좀 안정이 돼야 공부도 되는 거고 안 그렇겠어요? 그게를 지원을 해주는 대신에 공부를 요구해. 절대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게 술 먹는 거야. 우리는 순간에 집중이거든요. 네. 누군가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순간적인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제자한테 있어서 술을 먹고 정신이 흐트러진다? 그러면 그게 최악이야. 그거는 항상 제자는 정신이 깨어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술 먹는 것만큼은 용납이 안 돼요. 술 먹는 것만큼. 근데 그런 것들이 저는 술을 안 먹는 사람이라서 너무 자연스럽고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데 술 좋아하셨던 제자님들한테는 최고 어려운 거더라고. 108배하거나 인식이도 하고 뭐 이런 숙제보다 술 먹지 말라는 숙제가 되게 어려운 거더라고. 우리가 지금 있는 거죠? 32년 응. 무속인으로서 응. 완전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시잖아요. 응. 용군TV 거의 뭐 최장수 부담이신데 요즘 보니까 제가 30년이 넘게 오면서 옛날 신도님들하고 요즘 신도님들은 너무 달라. 예전에는 신 앞에 겸허하게 오셨어. 우리들 앞에 정말 진심을 가지고 오셨거든. 근데 요즘은 하나의 방편으로 삼으려고 오셔. 속되게 표현하면 돈 주고 신을 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 내가 현실에 너무 힘드니까 마음의 안정, 안식처를 찾고자 그렇게 오시는 분들의 자세였으면 지금은 돈을 주고 무슨 변호사를 의뢰하듯이 그렇게 의뢰를 하는 태도가 더 많아졌다는 거지. 우리는 신을 모신 사람이야. 종교인이야. 우리는 장사꾼이 아니야. 뭔지 모르게 자꾸 변질돼 간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사업성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그러한 용도로 오신다면 분명히 추후에 자꾸 이런 문제들이 반복해서 일어날 것 같고 지금 이 길을 오시는 제자님들, 애동분들도 조금 너무 성급해요. 우리가 점을 보는 연금도 필요하지만 세월에서 묻어나는 연륜? 경험치? 이게 분명히 우리가 가는 신의 제자의 길에는 절반 이상 차지한다고 봐요. 조금 너무 성급히 가지 말자. 어느 정도 준비하면서 가자.
너무 이제 막 신의 길에 들어와서 겁 없이 일하는 것은 조금 경계해야 되지. 아우, 나 미안한 말이네. 애동 선생님들한테. 미안해. 어려서 너무 배가 고팠어. 어려서는 잘 곳이 없었어. 15살, 17살, 19살까지 내 몸을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아, 내 집이다, 내 방이다, 따뜻하다, 이런 공간이 없었어. 23살이었을까, 4살이었을까, 나한테는 집도 생겼고 차도 생겼고, 아, 당장 이달에 안 벌어도 다음 달에 살 수 있는 만큼의 생활비도 조금 여유가 생기고 나니까 사람이 욕심이 나는 거야. 좋으세요? 정화관이 와, 언제 이렇게 좋아졌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완전 좋아요. 와보세요. 한 번은 4월달인데 밖을 나가봤는데 내 또래 젊은 친구들이 335 대학가를 이렇게 걸어가고 카페에 앉아있고, 근데 차 문을 열고 내릴 수가 없었어. 나 거기 끼고 싶어, 막. 나도 호프집에 앉아서 술 한번 먹고 안주 이렇게 시켜놓고 싶은데 함께 해줄 사람이 없어. 동창도 친구도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맛있는 것도, 아무리 이쁜 것도 그저 멀리서 바라만 볼 뿐 내가 그 안에 가지 못했거든요. 이제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밌게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오히려 내 시간, 혼자 있는 시간이 그리워. 이제는. 밤에 눈 떠 있는 게 많죠. 물론 365일 중에 360일 정도는 항상 고요한 밤이에요. 혼자 있는 밤, 신당 아니면 산에 있는 밤. 항상 밤에 눈은 떠 있지만 간혹 이 밤에 이렇게 사람들 어떻게 즐기는지 몰라서 궁금한 게 아니라 직접 왜 같이 호흡하고 싶고. 그런데 이렇게 나가보면 여러분 보세요. 한쪽에서는 술 드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 괴로워서 드시고 즐거워서 드세요. 양면성이 다 있는 게 지금 이 시간 아닐까요?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가 없었다니까? 죽지 못해 살았으니까? 잠시 후 좌회전하세요. 이제 자신이 생기니까 옛날에는 돈이 안 되면 일을 안 했어. 나쁜 마음이 들 때 되게 불쌍하다 생각이 안 들면 아예 돈이 아니면 일을 안 했어. 안 그러면 아예 안 받고 일을 해줘. 지금은 만 원을 주셔도 감사해. 그 만 원이면 우리 애가 뽑기를 세 번 할 수 있어. 뽑기 비싸네. 그래. 뽑기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편의점에도 만 원이면 아이가 좋아하는 거 몇 개를 살 수가 있어. 그 돈의 값어치가 생긴 거야, 정말. 아무리 그 돈이 많아도 값어치 없으니까 미치겠더라. 지금은 내가 이렇게 고생한 만큼 실령님들이 알아주시면 그만큼 내 새끼들은 따뜻한 방에서 잠잘 수 있겠구나. 편히 잘 수 있겠구나. 나는 지금 새벽에 눈 뜨고 있는 만큼 내 새끼들은 꿈만 꾸고 편히 잤으면.
2시에 태어났을까? 5시. 5시. 11시 반에서 1시간. 그런 사람들, 얼굴만 보고 다 왔다. 그러면 신수가 불어났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옛날부터. 그래서 저도 칼이나 도끼가 있으면 항상 불안하겠죠. 그래서 그런데 모든 사물에는 양이 있고 음이 있는데, 손이 씨는 요게 성품이 되는데, 이게 뭔가 아마 나무는 나무인데, 음의 나무, 돈 나무란 뜻이라. 고집도 상당히 세다, 이래 보면. 그런데 요거는 뭔가 불이라. 요것도 불이라. 성격도 좀 급한 편이고, 알겠습니다. 그, 일복도 많고, 돈에 대한 욕심도 많은데, 한번 밝히는 대운인지, 나이 끝자리가 꼭 0살의 운이 바뀌기 때문에 10대 운이랍니다. 자, 그나마 지금 20살에서 30살까지가 운이 안 좋았어요. 근데 30살 되면서 엄청 운이 좋았단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런데 앞으로 몇 년간 40살에도 운이 좋단 말이에요. 나하고 창업하는 이런 거 기회가 있는데,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좋다고. 아유, 감사합니다. 개묘. 알겠습니다. 예. 해묘미. 내년에는 해. 나 재벌된대, 뭐야. 농산 재벌. 건물주. 건물주. 선생님, 어떠셨어요? 배울 점 많으신 분인데요. 그리고 추천합니다. 가인 선녀 추천합니다. 아, 진짜요? 나쁘지 않았어요. 약간 마음의 위안을 삼는다. 조금 고민하는데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기 계신 선생님 자주 찾아가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은 없네요, 상담료가. 좋아요? 뭐 칭찬인지 잘 모르겠는데. 나한테는 문서가 그렇게 많다는. 와, 대박이다. 나 건물주야. 나 건물이 많이 늘어날 거래. 라인 타야겠다. 그쵸? 줄 서세요. 똑똑하다 하셨고 다재다능하다 하셨고. 너무 잘 본 거 아니야? 너무 잘 맞췄는데요? 10대 20대가 제 인생의 최고 안 좋대요. 너무 잘 맞추셨죠? 대박이다. 용화. 진짜 용화네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 철학이라는 건 어떤 난 철학은 그저 사주의 흐름이야. 굉장히 거시적인 거지, 관점이. 포괄적인 거지. 그러니까 그렇대요. 통계적으로 사주가 생년월일이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에만 평균적으로 3,000명 정도 된대.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 같은 시가 평균적으로 3,000명이 태어난다. 그러면 이 3,000명이 철학적으로 푸는 건 똑같다는 얘기. 근데 신점은 달라. 쌍둥이도 달라. 그 조상까지, 그러니까 철학하시거나 명리하시는 분들의 고뇌고 한계죠. 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의 인생이 분명 두 분이 다른데 철학으로서는 같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게 그분들의 고통이고 고민이야.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세분화하기 위해서 용신을 공부하지만 그게 쉽지 않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몸주신을 받아서 신의 도움을 받는다라고 하거든. 세계 어느 나라에 어떠한 종교도 현실적인 문제를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그 현실 종교를 풀어나가는 건 없어. 민속신앙 빼고. 와, 연꽃이다. 연꽃이야. 연잎이야, 연잎. 쫄딱 그지가 27살에 됐는데 신당에, 단칸방에 신당을 모셔놓고 아무리 기다려도 손님이 안 와. 거기에 박스를 깔고 박스에 전봅니다 쓰고 앉아 있었던 적이 있어. 5,000원 해가지고. 진짜 대단하시다. 굶어 죽겠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내가 장난하는 줄 알고 안 보고, 미친년인 줄 알고 안 보고. 난 진짠데. 난 진짠데 내가 장난하는 줄 알고.
어, 와, 저기 달 봐. 달무리지. 달에 꽃인 거. 오. 무슨데요? 선생님, 밤거리 걸으니까 조금 괜찮아지셨어요? 좋아요. 왜요? 이 시간에 신당에 안 있고, 산에 안 있고, 굿당에 안 있고, 부적을 쓰고 있지 않고, 책을 쓰고 있지 않고, 기도를 하고 있지 않고, 일반인들 사이에 좀 말이 그런가? 하여간에 보통 아주 평범하게 이 시간에 이렇게 즐기고 나와 있다라는 게 좋아요. 너무 좋은데요? 인생을 즐기고 안녕하세요. 저 원주의 효용궁 자인보살이고요. 이렇게 용궁TV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저는 항해도 이북 만신이고요. 이북 구탄지는 좀 10년, 한 15년, 13년에서 15년 사이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가야 되는 거야. 이제는 육천전화에서도 신시부리로 들어오셔야 돼. 육천전화으로. 근데 잡고 있는 건 그렇다. 원래는 얘를 내가 제자로 만들려고 했던 마음은 없었어요. 너무 어렵고 아이가 너무 어렵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래도 사회 골정은 어느 정도 인생의 고량은 걷고 나서 신에게로 오는 게 지도 편할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신의 제자가 막는다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졌는데 이제
한참 사춘기니까 이쁜 옷도 입고 싶고 애들처럼 뭐 미니스커트에 배꼽티에 꼭 뭐 하고 화장하고 뭐 하고 막 그러고 다니고 싶을 때가 되게 많거든요. 제자는 인성이 발라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다져서 가야 되는 애동이 때 다지질 못하면 네가 신의 문을 열어도 네가 신의 길을 가도 네가 신의 선생이 돼도 네가 딸려 많이 힘들어 맨날 모래성 싸울 순 없잖아. 그런 분이 계신가 봐요. 약간 그분 때문에 살짝 막히는 것 같아요. 신명인지 조상인지 뇌 쪽으로 살짝 아파가지고 쓰러지신 분이 계신가 봐요. 너무 이제 인생이 애가 힘들어서 신의 길을 왔지만 우리 제자애 같은 경우는 그냥 그래도 내 인생보다는 나처럼 이런 동양 공부를 하거나 뭐 선생님 없어서 힘들게 살거나 뭐 사람을 위해서 치이거나 눈물 콧물 자르거나 아무 누구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신의 부모가 옆에 있어서 도와줄 수 있는 내 제자 그래서 내 새끼가 열심히 대한민국 팔도 명산으로 해서 대한민국 전국에서 저기 뭐 세계적으로 해서 이름 날리면 저는 좋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만들고 싶고 우리 신딸은 제가 그렇게 키우고 싶어요. 원래 무당은 왔다가 흔적이 없어 가는 거야. 여기도 빌던터예요? 여기서 빌어도 나쁘냐? 여기도 빌던 자리인 것 같아. 엄마가 봐도. 진짜요? 그럼 저분한테 얘기 잘해서 하면 되겠네요. 얘기 잘해서 가자고. 네, 가자. 알겠습니다. 커트. 가. 괜찮아. 아니야. 아이고 배고프구나. 나중에 맘마 사 올게. 맘마 갖고 올게 나중에. 여기는 누가 들어올 게 아닌 것 같아. 핸드폰? 지리산. 뭐? 나 이번에 지리산 갔다가 개거품 물었잖아. 구땅 넣어서 개는 이상한 구땅 잡아줘가지고 이씨. 머리띠를 좀 사든지. 머리띠는 내가 탈모라니까. 수술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2개. 2개. 요게 이제 성인이 되니까 이제 술로 이제 인생을 풀라 하는구나. 예. 그래. 온 사람 봐주고 믿고 봐주고 다 가고 나니까 선생님이 제일 많이 기도하시는 건 어떤 내용이에요? 저요? 제가 기도하는 거는 연금통신 많이 달라고 그러죠. 연금통신 달라고 그러고 이제 그냥 연금통신 내려주시고 그냥 어찌됐든 제자 자손나비들 탈 없이 그냥 해주고 제가 집들 다 이제 성불보게 해달라고 그냥 그거죠 뭐 딴 거는 없어요 그렇게 빌지는 않고
똑같지? 이터 들어와서? 할 말이 없다 이놈아. 소리 나고 운이 나고 내년 우기에는 신의 제자 어? 잔대가리 굴리지 마라. 어? 잔대가리란 뜻은 어? 신에서 있잖아. 요로 내 신민경이라는 이름을 알려줬는데 뜬금없이 있잖아. 어? 다른 개소리 이름이 나오면 네 스스로가 잔대가리. 근데 올해 삼재분에 네가 어? 사람으로도 있잖아. 네가 소리가 날 일이 있고 네 나름대로 있잖아. 잔대가리 굴리다가는 어떻게든 엄마한테 줬댄다. 그래요? 어? 그럼 이렇게 말 잘 듣으면은 이렇게 신에서도 제수성도 다 주니까 머리 굴리지 말고 올해는 너 머리 굴리지 마라. 사람으로 해서 네가 머리 굴릴 일이 있어. 어? 사람으로? 어, 사람으로 인해서 네가 머리 굴릴 일이 있어. 어머님은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약간 강렬해 보이시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은 되게 속마음은 되게 여린 분이시고 속으로는 정말 여러 사람분들을 되게 잘 생각해주고 이해해주고 포용해주시는 분이 부분이 되게 많으신 분인 것 같아요. 가끔씩은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되게 많거든요. 애들은 성인 돼가지고 술 마시고 놀러 가고 이럴 때였는데 그때 되게 우울하고 내가 이걸 왜 하지? 하면서 되게 자괴감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엄마가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민경아 뭐하니? 하면서 요즘 어떠어떠지? 이렇게 하지? 속마음은 어떻지? 이러면서 얘기를 할 때 제가 약간 미처 몰랐던 부분을 이해해주고 알아주고 얘기해줄 때 그때 되게 많이 감명받았던 것 같아요, 엄마한테. 하는 거지. 부럽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이래저래 다 모든 게 그 너로 너가 얼마나 영을 얼마나 맑은지 얼마나 네가 점사를 잘 보는지 그 깨뜨려 보잖아. 어? 그럼 어떻게 돼? 열심히 어떻게 손발이 얼도록 빌어야 되는 거야. 이 길은 딴 거 없어. 처먹냐고 개고생했고 개면에는 더 욕 처먹고잖아. 여기 사장님 동서나 좋아하고. 사장님이 뭐라 해야 되지? 무속인분들 만났을 때 그분들이 되게 이쁘게 보시거든요. 사장님이 이 개면연 운기에 금전은 꽤 만질 거래요. 딱 막힌다 그런 소리 안 나요. 바삐바삐 움직일 거다. 마이크 없구나. 용하시네. 딱 맞추시네. 일자생이랑 11하고 11날에 동시대비로도 와서 이터도 먹고 빨간 옷 입는 일이 아니었으니까
뭐랄까 인생이 삶이 그렇게 평탄치는 않고 걸어온 길이 저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진짜 눈물가람 콧바람 진짜 호호 불면서 많이 왔어요. 진짜 너무너무 힘들게 왔어요. 하다못해 이제 남들은 뭐 신의 부모 있어서 편하게 왔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진짜 동양으로 신의 길을 배운 거고 신의 무구 하나부터 신의 음률 하나까지 동양지리에서 배웠으니까 너무너무 힘들게 왔죠. 지금도 신의 선생 있는 자선도 보면 부러워요. 솔직히 저는 본주 본산으로 해서 선왕문에 문 열어준다 소리 나오니. 저희 제 신의 부모는 황해도 이병만신, 그러니까 구월산에 꽃도령 하시면 변제서 만신이라면 다 알아주시는 분이시고요. 그분이 많이 유명하신데 유명하신 만큼 시련도 많이 크셨던 것 같아요. 저 머리 올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한 1년 반인가 2년에 얼마 안 되시고 돌아가셨죠. 신의 제자로서 참 원망을 많이 했어요. 뭐 좋은 얘기가 아니라 하다못해 내 측근까지도 나한테 신이 없다고 얘기할 정도 얘기했으니까 진짜 눈물콧물 많이 짰어요. 그런 게 제가 봤을 때는 애동이들은 지금 뭐 쉽게 간다 그러지만 정말 신에게는 쉽게 가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 딸한테는 제가 신딸한테는 항상 얘기하는 게 정도만 걸어라. 천천히 가라. 빨리 가서 좋을 것도 없고 배울 것도 없다. 그냥 잠시 잠깐 좋을 것 뿐이지 그 좋은 게 아니다. 모래성 쌓지 마라. 그래서 우리 신딸만큼은 눈물 콧물 그 바람 짜지 않게 내가 열심히 가르치려고 동양 저기 보살로 만들지 않으려고 제가 열심히 키우고 있답니다. 이쁘게 봐주세요. 저도. 맹기부로? 장난쳐? 장난. 야! 금전을 갖다 놓든지 아니면은 평양 기생이라도 갖다 놔야지. 기생. 무시 받아야지. 세상에 꼼짝 없는 거 좀 내놔봐. 네? 내놔봐. 엄마 자 이게 다 팁들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돈 벌어달래. 이럴. 날씨가 많이 춥죠. 원주에 많이 없잖아요. 강원도에서 엄청 없죠. 제가 배울 당시는 없었어요. 그리고 외지에서 들어오면 몰라도 현지인이 여기서 현지 무당이 이북굿을 받는 거는 없었어요. 그리고 이북굿 하며 미친년인 줄 알아요 여기서는. 그리고 다들 강원도 굿을 하라 그래. 왜? 도당산천에 굿을 하니까 도당굿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북굿은 살아남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불모지거든. 아무도 없는 맨 땅에 내가 벽돌 쌓아가면서 올라가야 되니까 별신꽃도 보고 강원도꽃도 보고 한양거리를 좀 봤는데 처음에 제가 신을 받을 때는 우리 아바이한테 신을 받을 때 이게 이북굿인 줄 몰랐어요. 근데 이북굿의 매료는 절차가 있고 체계가 있고 서열이 딱 잡혀 있어요. 계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선생님들이 앉아서 있는 시간이 없어요. 왜? 애동이래도 뒷배를 다 봐주시는 거야. 그 모습이 너무 멋있었던 거야. 그 모습이.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매료됐고 그리고 딱딱딱 체계가 잡혀있어서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북굿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이북굿인 줄 알았어. 그래서 너무 좋았어. 진짜로. 그 뭐더라? 누림보 좀 피부 좀? 그런 부정도 너무 많아가지고 인간이라 잘 몰라요. 여기 얘기해 주세요. 자궁 쪽? 응. 할아버지 먼저 들어요.
살리기 싫다고요? 네, 굳어. 입자 굳어. 입자 굳어. 내가 열심히 한다 하다만은 가끔씩은 아니요, 추운데 수영이 형 고생하셨어요. 영하 12도인데. 영하 12도? 12도네요? 내가 담배를 피면은 삼십들이 먹기 딱 알 텐데.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마무리 인사. 네. 아, 올해 또 개묘년에 제가 윤구TV에 또 이렇게 새로운 얼굴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개묘년에 사건사고들과 행복한 일도 많고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많으실 겁니다. 어떻게 궁금하면 연락해. 항상 텔레폰은 열려있어. 조택부활입니다. 항상 기분 좋으면 좋댓고요.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다 알죠? 댓글 달고. 그거 안 되면 내가 어떻게 조댓고알로 다시 나갈 수 있어. 반사하기 전에 연락해. 조댓고알 항상 안녕. 혼자서 14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리저리 슬픔도 인간을 고륙하고 금전들로 되게 많이 힘들었을 텐데 자기가 겪어온 세월을 부끄러움 없이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저도 때로는 가끔씩 철부지 없게 속으로 욕하는 부분도 되게 많았고 까불거나 이기적으로 말하는 부분이 되게 많았지만은 조금 더 이해심 있고 배려 있게 엄마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매번 감사합니다. 네. 이건 뭘? 엄마 사랑합니다. 이건 배대감이요. 할아버지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얼른 와요.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신의 길을 가고 있는 21년차 마친 태아신당 별상장군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찾아뵙게 되네요. 1년 반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 많이 예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큰 살림을 살아서 웬만한 살림에 별로 겁을 안 내. 우리 실아버지가 한 말 있어. 된시집살을 살아야지 겁이 없다. 나는 그 시집살을 정말 잘 살았다고 생각해.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 죽고 싶을 정도로. 진짜 국당 가서 국사하다 내려오면 맨날 이제 잔소리 듣고 두 시간 동안 막 벌 쓰고 내려오고 적당 갔다가 내려오면 버선이 하나라도 남는 게 없었어. 그 정도로 이제 힘들게 식사를 살고 맨날 잔소리 듣고 하고. 100점도 안 되는. 근데 아침에 출근해서 또 저녁에 퇴근해서 이제 애들을 케어하고 매시간 똑같은 시간을 케어하고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정말 바쁠 때는 한 달에 20일을 밖에 나가 있어요. 아이들을 이제 커가는 거, 이쁜 모습, 귀여운 모습 항상 지켜봐 줄 수 없는 게 미안하기보다는 좀 애들한테 안쓰럽지. 투정도 엄마한테 부려야 되고 또 엄마가 이것 수이토족 좀 아이들을 살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긴 해. 어쩔 수가 없잖아. 너무 미안하게만 생각하고 안쓰럽게만 생각한다고 해서 이 내 직업을 바꿀 수 있는 직업은 아니다 보니까 그냥 거기서 익숙해지고 아이들 그거 받아들이게끔 내가 할 수 있는 게 최선인 것 같아. 나한테는 우리 애들이 고마운 아이들이야. 태어나줘서 고맙고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맙고 정말 티끌 없이 해맑게 자라줘서 정말 고마운 아이들. 정말 고맙죠. 야, 눈에 띄려고 해봐. 얘 뚜껑이 없어. 맛있겠는데? 엄마가 이렇게 대단한 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니나 이게 할 수 없어. 자, 들어보세요. 아가씨. 정말 중요한 세 가지. 실력님들. 그리고 가족. 아니야, 가족이 두 번째 아니야. 나야. 내가 첫 번째야. 내가 있으면서 가족도 있고, 내가 있으면서 가족과 웃을 수도 있고, 나의 존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족. 그 가족은 나의 지금 형성되어 있는 가족도 가족이지만 신의 가족도 포함. 그게 가장 기본인 것 같아. 항상 사람은 기본, 분수, 기본을 알아야 돼.
야말들 나 수령님들 다 이렇게 동참해서 야말들 우리와 같은 장군님들 본 같은 신경 알아봐야들 다 이러다 이것이들 따라서 써서 다 우리 단골 애들 천인 단골 만인 단골 인형 짓고 신년 짓고 들어서는 우리 단골 애들 아니들 갔다 올게 언니야. 더워 더워. 그건 뭔가요? 나 햇볕 알레르기 진짜 심하거든. 아... 그래서 어? 나 기도. 불쌍해 보니까 어때요? 불쌍이야? 나쁘지 않지 않아? 울산의 장점이 뭔가요? 울산 장점? 모르겠어. 장점을 굳이 찾을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일단은 나한테 잘 맞다는 거. 나한테는 잘 맞아. 울산은 차가 그렇게 안 막혀. 차가. 그럼 예약하면은 어쨌든 일단 지금 예약하게 되면 최소 못해도 3주 이상은 걸려요. 거의 한 달로 생각해. 본인들이 원하는 뭐 요일이라든지 주말 뭐 이런 거 잡으려고 그러면은 한 달 반 정도 걸리고. 근데 그게 평일에도 가능하다면은 3주에서 한 달 정도? 예,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21살 때 신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신 애기고 받았고 이제 신당에서 울고 불고 기도하고 눈 뜨면 상담해야 되고 또 눈 감을 때는 이제 기도로 마무리해서 눈 감는 거야. 그렇게 놀던 아이가 이제 신을 받아서 뭐 신령님들한테 자중을 하고 거기만 매달려야 되다 보니까 애들이 전화가 오고 연락이 오면 현타가 오는 거야. 나는 뭐 하는 거지? 난 여기 어디? 난 누구? 아 그래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제자 그 나가질 않고 신령님들한테 이렇게 매달렸던 게 정말 더 잘했던 것 같아. 그때는 그게 너무 하고 싶었는데 왜 남자친구도 사귀고 싶고 밖에 나가서 술도 마시고 싶고 어울리고 싶고 그런데 그런 거를 다 끊어야 되잖아. 근데 그때 막상 내가 흔들려서 인간과의 삶과 신과의 삶에 이게 분간을 못하고 중심을 못 잡았다면 지금의 내가 없는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난 신령님한테 큰 소리를 쳐 한 번씩. 힘들 때는 나 내 꽃다운 나이 신령님들 다 바쳤으니까 신령님들 어?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냐고 막 악다구니를 쓰지. 애기들 이런 거 들으면 안 돼. 나는 그때 애기 때는 무조건 납작 엎드렸어. 원망도 했지만 근데 다 이겨내고 이번 정도 어느 정도 초열사를 나는 상남 아들에게 그래도 시영자손입니다. 시영자손남의 수명자수 생겨나주시고 안장해줍니다. 우리 두 부부에게 이별사를 막아주시고 하는 일에 실속계속 도와주시고 23살에 나는 상남 아들의 기주예요. 이 가정에 그래도 비신고 걱정을 도와주시고 23살, 18살 나는 힘들답니다. 마음 안정 좀 시켜주시고요. 갑자기 우리 김 간마을에는 김씨나 대주, 우리 대주가 마음을 잡지 못하고 있어요. 우울증에 와서 누구라도 걱정 대서양을 들어가고 별도 추돌에 풍랑을 맞아나지 않고 뱃길에도 쉴 수 없게끔 도와주시고. 이게 몇 개예요? 뭐? 50개. 50개. 아, 땡볕에. 이 땡볕에 이 열기까지. 겨울에는 더 죽어. 여름에는 우산이라도 켜고 할 수 있지. 아, 진짜.
근데 지금은 많이 익숙해져서 그다지 힘들다? 여기에 이 만신의 길에 있어서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힘들다까지는 없는데 엄마도 되어야 되고 딸도 되어야 되고 또 며느리도 돼야 되고 이제 부인도 되어야 되고 또 만신도 해야 되고 또 신엄마도 돼야 되고 신딸도 되어야 되고 또 신동기도 역할이 너무 많으니까 타이틀이 많으시네요. 거기에 맞게끔 그 포지션이 있잖아요. 그 포지션을 정하는 게 제일 힘들어. 나 전은주라는 사람 이 인간으로서의 그런 거를 조금 맞추고 그 역할에 맞게끔 행동해야 되는 게 때로는 조금 힘들긴 해. 힘들면서도 되게 즐겁다? 이게 참 오묘하거든. 나는 한 번씩 나한테 칭찬을 많이 해. 지치지 않기 위해서. 왜냐면 사람은 누구나 힘든 고비가 오거든. 이 순간도 힘들 수도 있어. 이렇게 카메라 들이대고 이쁘게 나와야 되는데 뚱뚱하게 나오면 안 되는데 그런데도 이거를 또 하고 나잖아? 와 그래 너 진짜 잘했어. 너 정말 잘해. 어떻게 너 이걸 이겨낼 생각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참 뭐냐면 자부심이 생기게 되고 자신감도 생기게 되고 다른 어떤 힘든 일이 왔을 때 이겨낼 수 있는 자양분이 생기게 되고 어차피 해야 되는 거잖아. 스트레스는 받아. 스트레스는 받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 이렇게 가는 거지 뭐. 겨울 때는 잘 몰라. 옷을 긴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근데 여름 때 되면 짧은 옷을 입다 보니까 상담하다가 손님들이 내 팔을 보고 내 얼굴 한 번씩 보고 팔을 보고 얼굴 한 번씩 봐. 그러면 왜 그러냐면 팔에 칼자국이랑 막 피멍이 막 들어있어. 막 구슬 연달아서 3개, 4개 막 이렇게 하고 나잖아. 그러면은 잣두를 타고 군웅을 그렇게 부잖아. 이제 일을 많이 하다 보면 그런 상처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놀라실 필요 없어요. 그게 시선이 느껴지잖아. 그러면 나 자해한 거 아니야. 나 굿하고 와서 그래. 그러면 그걸 몰라. 굿을 어떻게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나는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고 사람들 있잖아. 내가 앉아서 존만 보는 줄 알아. 어린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내가 신발인 지 얼마 안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뭐 선생님 굿도 해요? 이래 나한테. 여러분 나 굿해요. 이래 봬도 21년 차라서 웬만한 만신들보다는 잘할 자신이 있답니다. 사람? 그래서 이렇게 친한 동생, 언니 동생으로 잘 지내고 있어요.
네네. 사장님께는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SNS상에서 제가 사업하는 거라든지 이제 평소에 일하는 거, 자기관리하는 거 이런 거를 접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별상 장군이 자기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걸 보고 만신에 대한 이 나의 이 뭐라 그러는데 고정관념이 깨졌다고 하다? 오히려 훨씬 더 제가 그런 부분에서 훨씬 더 존경하는 부분이 있고, 사실 전문가는 다르다 생각하고 제가 항상 지켜보고 있고, 저도 별상 장군 굉장히 존경합니다. 왜 인형들 있잖아 왜? 네. 에리스 인형. 안녕하세요. 태아신당 별상장군입니다.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찾아뵙는데요. 지금 시대가, 시기도 그렇고 시대가 그렇기도 하고 정말 많으신 분들이 힘들어하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리고 뭐 나라 시국이 아니다 하더라도 내 스스로의 지금 힘든 시기를 맞닥뜨려서 힘들고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고민도 많이 되고 이러신 분도 계시는데, 지금 현재 힘든 것이 내가 더 어른이 되기 위해서, 내가 더 잘 되기 위해서 하나의 큰 산을 넘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용궁 구독자 여러분, 내 마음에 정말 강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강한 부분을 끌어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끌어내봐요. 한번 끌어내서, 정말로 끌어내서 고난에 힘든 역경을 나 자신을 한번 이겨보자고.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나 자신 이겨먹는 거랑 나 자신을 속이는 거야. 내 자신을 이겨먹는 게 힘들 뿐이지 이겨지더라고요. 이겨집니다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 오늘도 파이팅 하십시오. 약간 1타 검사 같으신데? 응. 나 잘할 것 같지? 나 김창호 그 사람 되게 좋아하거든. 나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 난 어떻게 이런 걸 잘하는지 모르겠어. 학원 강사 같은데요? 나는 그래서 젊은 애들 오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해. 젊은 애들이 이게 감성이, 멘탈이 되게 무너져 있는 애들이 많아. 저도 힘이 나는데요? 힘 좀 얻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난 젊은 애들 오면 좀 뭘 하기도 많이 뭘 하고 그러면서 용기도 좀 주면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를 좀